for me, the show is so interesting for the characters because they are actually villains. So I want to know from the director how was interesting for him to work that way, and from the actors if they at the end found a little in love, just care a little bit for their characters at the end. 제가 어쨌든 이 작품 제안받았을 때 이제 앞단에 그 유명한 단편 영화 몸값이라는 작품을 인트로를 쓰는 거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선 이제 두 주인공이 둘 다 약간 악인이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뒤에 나온 사람들도 모두 악인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쨌든 재난 상황이 일어나고 이제 악인들이 생존기를 벌이는 모습들이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들 악인으로 다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성기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제 형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되게 뭐랄까요? 되게 좀 징그러운 느낌의 약간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만 뒤로 갈수록 사실 좀 더 묘하게 인간적인 면이 좀 도드라지면서 좀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전종서 배우가 연기한 그 주영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악행을 저지르는 게 어떤 예전에 어떤 그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이런 악당들 속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당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궁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셋 중에서는 그나마 좀 악당이 아닌 뭐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면서도 뭔가 맹목적이지만 사실 어떤 답답한 느낌을 주는 약간 극 안에서 일단 캐릭터들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And for the actor, I was for them was interesting to explore, you know, these characters that has so many shades and so many layers. 네, 일단 불손한 의도로 찾아왔지만 재난을 맞으면서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게 됐고, 최대한 저는 그 팬티 한 장 입고 두 시간 반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의 매력이었었고요. 뭐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그 내적인 캐릭터로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어서 매력적으로 느낀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연기를 하면서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원테이크 조금 반연극적인 부분 때문에 연기하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었습니다. 저는 고궁열이라는 인물을 맡게 되었는데요. 악인들의 소굴에 들어간 선인이라는 네, 감각으로 네, 작품에 임하려고 했고, 이렇게 극한의 재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폭력적인 순간을 계속 맞닥뜨리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금멸이라는 인물은 형수뿐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멸만이 갖는 순수, 금멸만이 갖는 선함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이 인물이 매력적인 포인트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Do you think for me there is a metaphor for humanity in this show? And I want to ask your opinion about it because there is evil but not pure evil. It's like every human being has some shadow that maybe they have to face just to exit from them. So I want to ask your opinion about this. 사실 제가 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한 악당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존재하기 좀 힘들다는 게 제가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좀 생겨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아까 한번 또 말씀드렸던 게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악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을 좀 보면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 되게 양면적인 모습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다층적인 레이어가 있어야지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그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Yeah, I want to ask something about the technique
of one take and why this choice, and if it was just a little bit challenging for the actor, so if you enjoy it. 일단 원테이크 방식이다 보니까 짧으면 진짜 5분, 그러니까 길면 한 15분 정도에. Sorry. Go ahead. Yeah, thank you. 아하. 그래서 이게 진짜 리허설도 너무 많이 했고, 근데 또 리허설을 했지만 그 15분이나 긴 시간 동안 진짜 끊어지면 NG가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굉장히 좀 많이 고민? 아니 이제 집중하고 한 번에 어떻게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뭐 했던 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One last question. First of all, I'm happy you are here in Cannes. So I want to ask you, what do you think, you know, the fact that we are watching a lot of content from Korea and we really love it. So thank you, first of all. 예전부터 해외 분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셔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열풍이 불고 있고, 그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덕분에 또 이렇게 OTT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열린 것 같고, 저희 배우들도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시기에 몸값을 통해서 카메라 기쁩니다.